genius. Yeah. 미소의 나라 태국. 연중 내내 따뜻한 기온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한 곳으로, 이방인에게 호의적인 태도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 등 여행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들이 아주 많은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또한 왕실의 유적이나 복원된 사원들, 그리고 불교에 관심이 있다면 태국은 반드시 가보아야 할 나라 중 하나죠. 그래서일까요? 태국은 실제로 많은 여행자들이 여러 번 다녀가는 나라로 꼽는 곳이기도 합니다. My belly, 괜찮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태국 사람들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겠죠? 자연과 순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착한 마음씨,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순수한 땅,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여유로운 사람들, 무엇보다 미소와 몸매가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이곳, 오늘은 미소의 나라 태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떠나볼까 합니다. 떠나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유씨. 와우, BTS 프롬펑 스테이션 인근에 위치한 아이리시 펍 로빈 후드. 개인적으로 이곳의 나초는 꽤나 수준급의 가성비를 자랑하지. 어느 정도 배가 차올라서 산책 삼아 아송역까지 걸어갔어. 하지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피니 무의식 중에도 나의 발길이 향하던 곳은 다름 아닌 소이 카우보이였었던 거야. 정식 명칭은 소이 카우보이. 다들 알다시피 방콕을 대표하는 유흥가 중에 하나야. 150m 정도의 짧은 거리에 약 40여개 점포가 늘어서 있는데 많은 수는 아님에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 일명 아고고라 불리는 가게 안에서는 야릇한 복장의 여성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데, 손님들은 댄서들의 춤을 감상하며 그냥 술만 마시거나 마음에 드는 댄서가 있으면 돈을 내고 밖에서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는 시스템이야. 이미 나나플라자에서 이산 출신 여성에게 호구짓당한 이후로 아고고 내부에는 절대 안 들어가는 미노스. 사실 재미도 별로이지만 마마상이 여자를 고르라며 재촉하기에 외부의 바에서 간단히 맥주 한잔 하는 걸 즐기는 편이지. 소이 카우보이는 BTS 아송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21 근처에 위치하여 매일 밤 성황을 이루고 있어. 여담이지만 카우보이라는 이름은 1970년대 초 이곳에 처음 바를 오픈한 미국인 에드워드 강상 쓰던 카우보이 모자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해. 라오스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이곳에 오니 시간은 이미 12시. 유흥에 관대한 태국이지만 영업시간은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2001년 탁신 총리가 사회질서를 바로잡고자 관련법을 시행한 이후 모든 바와 나이트클럽은 새벽 2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하지. 이곳은 팝퐁이나 나나에 비해 느긋한 축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화려하게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흥겨운 음악소리, 처음 방문한 듯 설레는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린 태국 여성과 팔짱 끼고 걷는 나이 많은 서양 남자가 많이 보이지. 헬로우, 곤니치와 하며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리의 여성들. 서로가 본인의 가게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과격한 수준은 아니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가다가 마음에 드는 가게에 몸을 맡기면 되는 것이지. 입장은 무료이며 술값은 정가로 받기에 바가지 걱정은 안 해도 될 듯해. 맥주 한 병에 가게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략 160에서 200바트. 어차피 길거리 구경만 할 생각이라면 할인을 진행 중인 곳에 가는 걸 추천하지.
All drinks all night 100 baht. 밤새도록 모든 종류의 술이 100 baht. 나쁘지 않은 조건이기에 주저없이 들어가 착석한 미노스. 바에 앉아서 자세히 살펴보면 가게마다 특색이 있는 걸 알 수 있어. 아마도 동양과 서양인의 취향에 맞게 차별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시아인들의 미의 기준과 거리가 먼 여성들이 있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여성들이 포진한 가게가 있지. 방금 전 가게에서 맥주 두 병 마시고 다른 가게로 이동한 미노스. 댄서들과 마마상의 관계가 꽤나 돈독해 보이는 걸 알 수 있어. 혼자 맥주 마시고 있는데 다가와서 반갑게 말 거는 마마상. 방콕에 도착한 이후 유심카드를 미처 구입하지 못해서 댄서 킴에게 와이파이랑 비번을 물어보았더니 소이 카우보이 대부분 바에는 와이파이가 없다고 하며 본인의 핫스팟을 사용하게 해주는 댄서 킴.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을 연결시켜준 댄서 킴.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레이디 드링크를 사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400바트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닥치라고 하니까 그럼 200바트짜리 사달라고 하는 그녀. 여자한테 돈 쓰는 것에 인색한 미노스. 그냥 현금으로 100바트 줄 테니 인터뷰 좀 하자고 했지. 어차피 마시기도 싫은 술 억지로 시켜서 가게 매상 올려주기보다는 현금으로 손에 쥐는 게 그녀에게 더 유익하리라 생각했던 거야.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라는 질문에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라고 전형적인 대답을 하는 그녀. 과거 제작한 태국 여성들의 거짓말 5가지 영상에 언급했듯이 뻔한 거짓말이지만 항상 일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 그녀들. 야, 뻥치지 마. 3년 전에 지나갈 때도 너 봤어 라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더니 살짝 뜨끔한 표정을 짓는 그녀. 인터뷰 중에도 쉴 새 없이 옆 가게 직원들과 뭐라 이야기하는 그녀. 동종업계 경쟁자이긴 하지만 이 생활터전을 구성하는 공생관계인 그들. 다소 과격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지만 입가엔 미소가 가득한 그녀. 싸우는 듯한 대화가 그들에겐 친근한 애정 표현인 듯해.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팻말을 든 직원을 가리키더니 자기랑 친한 친구라며 카메라로 찍으라고 하더라고. 너 매일 가게에 출근하는 거야? 라고 물으니 리듬에 흐느적거리던 와중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No, 매일 밤이라며 지적하는 청학동 훈장선생 댄서 킴. 그 다음 질문은 대다수 이곳 여성들의 출신지가 그러하듯 이산 지역 출신인지를 물었어. 하지만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쏘아보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녀. 그도 그럴 것이 태국 전반에는 이산 출신은 가난하며 못 배우고 외모도 다소 못생겼다는 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야. 아직도 왕과 귀족계층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계급체계가 존재하는 나라. 같은 나라이지만 지역차별이 상당한 태국. 이산 출신임을 강하게 부정하려는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에서 태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지역감정과 차별의식을 느낄 수 있었지.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고고바 여성들. 그리고 그것이 빚어내는 배설물에 기생하며 사는 주변 상인들. 그녀와의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소이 카우보이 또한 우리 사회와 별 다를 바 없는 생태계의 축소판임을 알 수 있었어.